아주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데 자리까지 여러분들 공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분명히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시장이 지속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관련주를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간단히 이슈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과 추천 종목까지 싹 다 말씀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 로봇 관련주 중에서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요.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었는지 관련된 기사 간단하게만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자 이재용의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다. 삼성 M&A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기사가 발표가 됐었어요. 자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로봇 업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보를 했었던 인수를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로봇 테마주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삼성전자가 전장에 이어 로봇 산업에 투자하고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찍이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꼽은 바가 있고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전문기업인 하만을 인수해 6년째 중단됐었던 대형 인수합병 M&A에 나설지 주목이 되고 있다. 자 또한 로봇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하고 기술 개발은 물론 로봇 전문 업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우선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 세계적으로도 이 로봇 기업의 투자가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연도 주도 섹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오늘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저평가된 종목으로 조금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일 시세 분출이 24% 25% 가까운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자 오늘 21,250원 부근까지 매물대 소화가 1차적으로 일어났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테크니컬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고 제가 추천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에브리봇은 19,600원 자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고요. 이 가격을 지킴에 따라서 매집 형태 이후에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선 20,275원 자리 상단에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장 마감까지 만약에 20,275원 자리 상단에서 마감을 할 경우에 빠른 시일 내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19,600원 이 상단에서만 마감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매집 형태를 보이고 난 이후에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20,275원짜리 상단에서 종가로 마감이 될 경우에 빠른 시일 내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22,80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굉장히 탄력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이전의 전고점은 물론 신고가까지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던 만큼 이 종목이 정말 많은 매집이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었고요. 자 이제 시세가 막 분출이 되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총이 현재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탄력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공략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세 분출을 위한 가격 꼭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22,800원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장대 양봉이 출현할 수가 있겠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9,600원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며 21,25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좀 연속적인 상승 형태로 강력한 장대 양봉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브리봇뿐만 아니라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한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제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부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 부각이 되지 못한 종목 하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렌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이렌시스라는 종목은 2,865원짜리 오늘 상단에서만 마감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렌시스 기사 하나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렌시스는 우선 이제 삼성 곧 자, 북미 특허 등록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부품 공급사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달성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력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되게 빠르게 앞으로 큰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큰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세 분출이 좀 강력하게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자, 지금 2,865원부터 3,060원까지 매집 자리가 진행이 된 이후에 3,13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데 자, 3,685원 자리까지 여러분들 공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분명히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연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상승이 나타날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렌시스 종목 꼭 반드시 매매해보시고 큰 수익 창출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소중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가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급등 종목과 급등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10% 2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오는 종목가,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저희가 가이드라인 서포트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리의 마법으로 차근차근 계좌 통통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자, 문자 메시지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자 이런 정보들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 큰 수익 창출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